저희가 사실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. 제가 맨날 연습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토크쇼 형식으로 이제 카메라도 근황도 있고. 저희 반응도 들어가는 게 좋나요? 조용한 게 좋나요? 당연히 들어가야죠. 생생공감 생긴 거죠? 자신 있습니다. 그게 한 사람 10명의 느낌을 봐봐 지금 벌써 그래서 오늘 선생님, 우리 송 선생님의 연주를 좀 들어보려고 오셨는데요. 선생님부터 언제 핸드폰 연주하세요? 일상적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많이 칩니다.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핸드폰을 연주하는 이유는?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하루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 상태를 좀 느끼면서.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딱 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? 기분이 일단 좋아지죠. 기분이 소리가 너무 좋은데. 네. 오늘은 이제 제가 밑그림을 그려볼 거예요. 밑그림을 그릴 테니까 선생님이 밑그림이 어떤 느낌인지 분위기인지를 잘 느껴보시고 그 이야기 안에 들어와서 연주를 하시면 돼요. 그리고 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.
핸드폰 배운 지 얼마나 되셨죠? 얼마 안 됐죠. 얼마 되죠? 몇 개월 됐죠 지금 세월은? 세월로는 한 6개월? 6개월. 그러면 이 다음 6개월 또 핸드폰 배워 한 분을 모셔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